원주시의 대표적인 복개천인 단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공사 이후에 주차 공간이 줄어든다며 상권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1980년대 후반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된 원주 우산동 단개천. 대형 크레인이 복개천 상판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심지의 옛 물길을 되살리는 작업. 단개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업 구간은 1.65km로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사업비 4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평소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단개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친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여 생태 기능이 향상된 여가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사랑받는 단개천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복개 구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 중 사용 가능한 임시 주차 공간은 200여 면, 현재 주차장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공사가 끝나도 상권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차 대수가 120여 면 가량 줄어듭니다. 차량 통행도 일방 통행으로 바뀌어지지, 그 다음에 주차도 힘들어지지. 그럼 저희로서는 공사 후에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 확신,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 단개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2022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